안녕하세요. 치매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기억, 사고, 행동을 포함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증후군입니다. 치매는 나이 유전학, 그리고 근본적인 의학적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알려진 것만 약 75만 명이라 합니다. 치매 환자는 현재 15분의 1명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면 최소한 3년 이상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가 있고 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도 2년 이상 지연시킬 수가 있어서 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미국 FDA에서 일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초기 치매 환자나 치매 전 단계 환자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치매의 초기 징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기억 상실입니다. 이 기억 상실은 치매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기억 상실은 약속을 잊거나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와 같은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 소리를 점차 크게 트는 행동입니다.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점차 볼륨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입맛이 변합니다. 치매가 아주 진행된 상태에서는 음식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려서 음식을 못하게 되지만 치매 아주 초기에는 미각과 후각이 떨어지게 돼서 음식 맛을 예전처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언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절한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 명칭이나 이름을 기억해 내기 어려워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반복한다든지 같은 것을 또 묻고 또 묻고 되묻는 증상이 있을 때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을 많이 자게 됩니다. 낮잠을 장시간 동안 주무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성격이 변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특히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길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는 시공간 능력의 저하를 의미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여덟 번째, 판단력 저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이러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활동적인 신체 활동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만성적인 상태로 발전하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는 과일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질 좋은 단백질이 갖춰진 식단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퍼즐, 게임, 그리고 다른 정신적인 활동으로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면 장애를 관리하는 것은 좋은 신체적, 인지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고혈압, 당뇨병 및 우울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은 치매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흡연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피하십시오. 흡연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 모두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매는 한번 걸리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렇기에 예방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치매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 빨리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의 초기 치료는 치매 약물 치료로 발병을 몇 년간 지연시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치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한 좋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